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이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를 보내신 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무슨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라고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로 가졌는데 그분은 유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는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소년과 비유할 때 종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왜 왔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더군다나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비유로 다 말씀한 거예요. 그의 말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모든 소유가 보호를 받은 이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가르쳐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말했지만 이 땅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영접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어둠, 이것은 바로 육체의 것을 더 초점이 맞춰 있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장님이고 귀머거리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당신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왕위에 앉지 않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하심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안식일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그 밀을 안식일에 먹어도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얻은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는 거죠. 다윗의 수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입고 있는 자예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줄 수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지금 소년이 와서 나발에게 이와 같은 보호함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입은 것에 의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어떤 보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얻지 못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항상 다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얻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하는 것 같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지만 이러한 자들은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아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은 과연 그의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기가 율법주의로 있을 때보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돌에 던짐을 받고 오히려 정말 그 매를 맞고 거의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그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와 같은 죽음 가운데 있어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영적인 초점에 맞춰진 사람이라면 그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육체의 빵을 먹고 그 저 고기를 먹은 거에 기뻐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내가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얼만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아니면 기쁨이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늘 충만한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생명으로 얻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말하죠. 부자.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넉넉하다. 지금 나발이 아주 소유가 풍족함으로 넉넉하다. 기쁘다.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좋아하지만 이것을 갖게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에 은혜로 감사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발의 한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윗의 반응은 자기도 칼을 차고 그를 심판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은 하인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들의 보호하심이 어땠었는지를 보고하죠. 이 하인이 한 말, 선대하였다는 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선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대함을 입었다면 내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또한 값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똑같은 선을 베푸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선대함을 입은 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대함을 모든 자에게 베푸는 행위를 누가복음 6장 36절로부터 38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자비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지 말고 그들도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어떤 육체의 생각을 갖지 않냐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면서 또 알아갈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주여,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것이 되어진다면 내게 소유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색할 수 없어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내가 이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 목숨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고 내게 오늘 건강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고 물질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아낌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세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윗의 전령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뜻이라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행하리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세는 이와 같은 자세가 돼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가 무엇을 칭찬받았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다. 권세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니 사람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대고 그를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거의가 주님이 와서 치유를 해야지만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종이 가서 머리에 손을 얹어야지만 뭔가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주의 종의 손이 와서 머리를 좀 만져줬으면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것 무엇으로 나왔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말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권세로 말씀할 때 백부장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권세는 그 누워있는 하인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질 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 나음을 입었느냐? 백부장이 집에도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가는 길 중에 만났어요. 하인을 언제 나았느냐 하니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만나는 그 순간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칼을 차고 나오는 것처럼 이 나발과 같은 믿지 아니하는 자, 인정치 아니하는 자, 인색한 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칼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도 된다는 말씀은 믿는 자에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미하신 하나님 즉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그 능력이 임할 때에 내가 믿으면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서 은혜를 베푸는 건 누구한테 베풀어요? 하나님 앞에도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는 빚진 자의 탕감과 또한 그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한 동료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이 백 데나리온 빚진 동간은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인이 아비가엘에게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다 아비가일은 듣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게 갈 때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고 말합니다.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인에게 내어주어서 너를 옥에 가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걸 다 갖다 잃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기 전에 해결을 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면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고 내 안에 아직도 묵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멸하신 것인데 이것이 나를 구원한 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 있는 분함, 억울함, 용서하지 못함 이런 모든 것들도 내 안에 열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열매들도 다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완전히 잊고 싶으면 이런 문제를 다 주님 앞에 풀어버리라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면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가 빈 그 축복 네가 빈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진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처럼 입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긍휼한 마음으로 빌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깨닫게 되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겠죠. 그러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도 죄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혹 그가 나발처럼 어리석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간다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하여. 하지만 그에게 빈 축복은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나에게 불이익을 행한 모든 사람들 다 축복하세요. 다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가 있기를 복을 비세요. 그가 받을만 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그것을 두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앞에 바로 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 전체를 갖고 있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택해서 내 모든 원한과 억울함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택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때 나는 그 생명 안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분한 마음과 억울함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을 때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원한이 내 안에 있으면 심령이 상해요. 속상하다 이런 말 하죠.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은 고치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고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이것밖에는 우리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이것이 육체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붙잡을 때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그를 사랑하니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를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러나 그 후손인 나발은 어리석게도 믿음이 없이 자기의 육체의 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의의 종이어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나발이 갈렙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가 육체 생각을 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하인이 아비가엘에게 당신은 생각하고 결정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소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서 있는데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의 것을 택할 것이냐. 분명히 다윗은 칼을 차고 이제 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 진멸이라 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이미 이르렀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길을 주셨어요. 주 안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 은혜를 새기고 새겨서 늘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은혜를 입은 자는 물된 동산이 되어지니까 안 갚음할 것도 없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원수도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지니 작은 자들, 원수들 다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자와 어떻게 되겠어요? 화친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더라. 은혜를 아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자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아비가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라는 것. 정말 은혜를 아는 걸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매일이 그와 같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이것밖에 우리가 알 것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는 알았기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진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안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알지 못하는 언행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행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이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 권세를 누리는 자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아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함으로써 하늘의 권세가 그대로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써 그 권세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없기에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되게 하옵시오. 백다니엘은 빚진 자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짓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뺀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의 티끌을 보고 판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에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릴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거실 뿐입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십자가의 그 공의 앞에 생명을 또 오늘도 택하고 매일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